자, 그러면 오랜만에 UCS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어볼 거예요. 뭐래? 자, WX 버전에서 이거를 자, 스타드림 한번 UCS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딜레이가 100ms고, 그리고 지금 스플릿당 비트가 두 박자인데, 이거를 제가 바꿔줄 거예요. 이걸로. 자, 일단은 이 스타드림이라는 노래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런 노래인데 잠깐만. 한번 여기다 만들어 놔. 딜레이가 100미 약간 딜레이가 좀 약간 센데? 이게 딜레이가 좀 밀리나? 방송에서 하면?
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자, 이거를 잠깐 끄고, 자, 이 TinyUSS라고, 이번에 그, 뭐냐, 그, 요, 보스 PIVN? 여기 그, 저기 대만의 그 펌프팀 있어요. 거기서 이 뷰어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틱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 이걸로. 맞죠? 어쨌든 이거 딜레이는 뭐 문제 없네. 아, 내가 왜 이걸 들어놓고 있지? 그거 맞나? 그 다음에 여기서 스플릿 나눠요. 스플릿 here.
그다음에 160이지. 그다음에 그러면 40으로 쪼개. 아, 스플릿. 아, 여기를 이렇게 지우면 되지. 그럼 여기도 지워야 되는데? 두두두. 그다음에
여기서 스플릿.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져 가. 그림자가 사라져. 잠깐만. 8432죠? 그림자가 그림자가 사라져가네. 그림자가 사라져가네. 꿈속에서 그대를 보고 있어. 여기서 스플릿 나눠야 되고,
좀 줄여. 그림자가 사라져가네. 꿈속에서 그대를 보고 있어. 둘, 셋, 넷. 아, 이게 아닌데?
그리고 여기를 스플리트. 정상적으로 돌아가. 그리고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한번 이걸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봤어. 잠깐만. 따따. 한순간도 우츠시오 노카제 따라할까?
그 다음에 한순간도 이대로 갈까? 에휴. 스플릿.
눈물이 흘러도 따다다다 따다다단단 just to be 160. 아니야, 여기 너무 좀 어렵다.
스플릿 한 번 더. 여기까지 세이브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겁나 어렵게 만드는 중. 근데 저기까지가 벌써 콤보가 600이 넘어? 쪘는데? 콤보 개수를 한번 좀 맞춰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야.
진짜 특이한 거 만들고 있어서. 자, 여기까지 세이브하고 확인해 볼게요. 약간 싱크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잠깐 여기 확인 좀 다시 해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어렵네. 잠깐만요. 거기만 확인해보고. 맞네. 그림자가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할 거냐면요. 스플릿 나누고.
하면 이 부분까지 완성시키고 어떤 패턴인지 대충 알 거예요. 이 부분 러브 이저 데인저 존 1 싱글 19의 그 롱노터 허리트기 그 부분이죠. 그거를 스타드림에 갖고 왔어. 딴딴따라따라따라딴. 아,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예,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어줘. 든. 对对对对 내가 싫어하는 곁발을.
오케이. 여기까지 스플릿, 중간 저장. 자, 그 다음에요. 이 TinyUCS라는 소프트웨어가 대만에서 활동하는 요 팀이 그 만든 UCS 뷰어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리버스 스캔 아쉽게 없어. 여기까지가 벌써 994콤보야. 여기까지가 벌써 994. 약간 이 타이니 UCS의 장점은 그거예요. 콤보 숫자를 확인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벌써 994예요. 한 3분지 이기 했는데. 어쨌든, 어쨌든 꽤 웃기게 만들고 있다는 거. 맛집 박자. 이것만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레벨을 만들어 놓고 대충 레벨이 얼마 정도인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더이 짓을 해봐야지. 아, 안 보여주고 있었네. 한번더이 짓을. 따라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여기는 그 부분 해야지.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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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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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다시. 그다음에 따다다다. 아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저쪽 오른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를 오른발부터 시작. 아, 여기는 우츠시오 녹화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지워보고 중간 세이브 또 보여줄게요. 이거는 원사이드 센터 선택할 수 있어요. 1P, 2P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노트는 엑스트라 제로 제로 이지 스킨이에요. NX 미션 스킨, NX2, NXA 프라임, 피에스타는 없네. 요 시리즈밖에 없어, 스캔이. 여기까지 됐고, 딴딴딴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하여간 이게 18보다는 어려울 거야. 18은 허리 트는 게 별로 없거든요. 트는 게 별로 없고 달리는 게 많은데 아마 이게 한 20쯤 될 거야. 왜냐면 그 뭐냐 여기까지가 한 20일 거예요. 그 러브 이즈 데인저 존1 싱글 19의 그 스킬이 들어간 거라서 그 어쨌든 근데 그거보다 속도가 빠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20일 거야. 싱글 최고가 21이었지. 어쨌든 만들어서 올리긴 할 건데. 잠깐만요. 이거 반복 재생 안 되지? 반복 재생이 안 되는데, 내가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돼가지고. 끝내고 화장실 갔다 올까? 끝내고 화장실 가자. 여기서 만약에 근데 이게 우츠시오 노카제보단 빠르거든? 내가 우츠시오 노카제를 그때 UC3 21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스킬을 여기다 넣으면 이게 22가 되거든? 어쨌든 사이드 트위기. 안 되겠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저녁에 저녁에 닭갈비가 좀 매웠나 봐. 입에서는 먹을 만했거든요. 지금 아주 항문이 불타오르고 있어. 항문이 불타오르고 있는 여기를 지금 이렇게 사이드 틀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럼 내가 못 끼겠지? 좀 완화를 시키자. 원래 더 어렵게 만들려고 했는데 더 허리 빡세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 엄청난 허리 꺾기를 보여주겠어. 아직까지 난 너를 사랑해.
됐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스텝 개수를 재볼게요. 지금 마지막 마디까지 왔거든. 아. 후반으로 갈수록 엄청 빡세죠? 여기까지가 1315야? 1315면 1369로 맞춰볼까? 1369? 응. 아니다, 1357? 1315면 1357까지 42기가 필요하네? 그러면 지금 이게 티카운트가 그 8이니까 여기까지가 8이거든요? 8, 2, 3. 네. 그러면, 8, 4, 32. 42를 추가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40. 아. 여기까지가 40이지. 그러면 여기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오케이. 자, 다시 저장.
스텝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스텝 개수 1357을 맞는지 한번. 이거 얼마 같아요? 딱 맞췄다. 1357. 자, 그러면 이거 난이도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냥 대충 한번 그 내가 그거를 비교해 볼게요. 그 한번 그 스타드림 싱글 18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 싱글 18 그 공식 채널 한번 잠깐만 볼게요. 지친 입술엔 촉촉 보습. 어, 넘어가 입술 넘어가 휴식. 넘어가. 립 렉스 버츠비 립밤.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확실히 18보다 어렵다. 그림자가 사라져가네. 여기는 쉬는 구간이 일부러 줬고요. 꿈속에서 그대를 보고 있어. 네가 없이 시간이 흘러 빠르게 두 손 모아 기도해 널 향한 미래를 찾을 수 있게. 한순간도 기다릴 수가 없어. 바람을 따라갈 거야. 눈물이 흘러도 목이 타지 않을게. Just to be with you. 높이 날아 하늘의 별처럼 기분들이 꿈은 다 사라질 거야. 바래왔던 마음의 소원은 너와 함께하는 거란 걸. 오랜 시간 달리고 있었던 아직 그대 꿈에 안길 수 있던 1122? 어쨌든 내게 더 어렵네. 에릭한테 미안하지만 내게 더 어려워.
어느 게더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잠깐만. 3.75배가 정확히 AB 600이거든요. AB 600인데, 반올림해서 3.8배로 보여줄게요. 160 곱하기 3.8이 608이네. 뭐 어쨌든. 아니면 160 곱하기 3.7이 592. AB 608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돼. 어쨌든 AB 600이 안 맞춰져 가지고 이게 만약에 3.75가 있으면 AB 600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거 틱 카운트 소리 끄고 한번 볼게요. 이게 더 어려워. 근데 이거 마지막은 확실히 그 헤스티아 싱글 싣고 안 해보면 이거 못 깬다. 헤스티아 해봐야 돼, 마지막에. 이렇게 꺾는 거 있죠? NXE 오프닝? 틀고 떨기. 그게 확실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20이라고 한번 비교해봐야지. 21도 한번 볼게요. 21보단 쉬울 수도 있어, 이게. 그럼 20이야. 진짜 사라지네. 간다. 허리 안 트네, 여기. 이거 계속 달리는 거라서
사이드 튀김 없네. 이거 마지막은 좀 어렵다. 마지막은 확실히 어렵네요. 이게 21이라고? 근데?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19는 아니야. 왜냐면 그래 이거 막 이렇게 밟는 거 이거는 사실 그거는 사실 16 정도 스킬이긴 한데 근데 거기는 이제 뒤에 달리기 위해서 롱노트 체력을 주는 거거든요. 뒤에 달리라고 체력을 확실히 주는 건데 어쨌든 확실히 달리라고 체력 주는 구간에 내가 놔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UCS 그 게이지가 그 앞에 뭘 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게이지가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게이지 레벨이. 근데 일단은 이게 어쨌든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걸 시범을 한번 보여볼 건데 근데 이게 내가 여기에 집어넣은 스킬 중에 몇 가지가 그거예요. 일단 다시 틀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스킬이 들어갔는지. 처음엔 뭐 그렇게 체력 죽는다죠. 꿈속에서 그대를 보고 있어. 네가 없이 시간이 흘러 빠르게 두 손 모아 여기 예열하는데 달리고 정말 허리 튀기 소설 엘리제 18 달리고 자 러브 이즈 더 데인저 독일 마지막이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핵심은 중간에 러브 이저 데인저 존 1 싱글 19의 스킬이 들어가고 뒤에는 헤스티아 싱글 19의 스킬이 들어가. 근데 그 두 스킬이 공통점이 그 러브 이저 데인저 존 1이 BPM이 140인가 될 거예요. 그리고 헤스티아가 그거보다 그 속도가 느려요. 근데 어쨌든 그 스킬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를 업그레이드 속도가 빨라졌어. 그래서 이거 한 20쯤 될 거야. 후하게 주면 20, 빡세게 주면 19. 확실한 건 이게 18보단 어려워. 내가 18을 깨보고 만든 거라서
18을 클리어 해보고 만든 거라서 어쨌든 어쨌든 뭐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풀 영상 채널에 올릴게요.